지금부터 9월 1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일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 이후에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일 이제 추미애 대표의 어떤 너무나 속 시원한 발언들, 야삼당과 적폐 세력들과 손잡았다, 땡깡 부리고 어떤 골목대장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말들을 또다시 말꼬리를 잡고 추미애 당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명수 후보자를 인질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의 어떤 부결안이 호남에서 굉장히 역풍이 불고 있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호남의 역풍을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어떤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의당이 동조해서 통과시켰다는 이런 걸로 희석시키기 위한 좀 전략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신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지율 4%가 국회 결정권 가졌다는 안철수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명수 후보자 인질로 잡은 국민의당이라는 내용으로 김명수 후보자와 대법원장 후보자,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의 입장,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주호영 비대위 체계로 돼 있네. 체제로 지금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분석한 대로 된것 같아요.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뭐 막판에 뭐 근데 좀 비대위 체제, 오늘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은 김무성이 그만큼 센 거야. 어떻게 보면 어제 원외위원장과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게 뒤집힌 거는 김무성이가 세긴 센 거야. 하여튼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비대위 체계가 아니라 체제. 비대위 체제. 하여튼 아직 그러나 김무성과 유승민의 어떤 통합론자들과 자강론자들은 어떤 갈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오늘 첫 번째 단신, 오늘 우 원내대표는 사퇴 안 하냐고? 우 원내대표가 왜 사퇴를 해? 무조건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사람들, 그거 당 분란 일으키는 거야.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아무리 뭐 문재인 좋고 그래도 우원식 대표까지 공격하면 그 스스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단신 시작해갔고요.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단식 좀 말씀드리고, 1번, 2번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재방송 한 번만 듣고 바로 여러분들 저걸 낼 거예요. 팟캐스트들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무슨 우원식까지 물러나라고, 뭐 새누리당 지지자야? 응? 아니,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아니면서 왜 우원식 물러가라는 소리를 해? 나저 이해할 수가 없네, 저런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었죠? 미국의 싱크탱크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 시민상 수여하며 한국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히려 국내보다 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사를 통해 선정의 이유를 밝혔는데, 피난민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했던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대학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까지 일대기를 적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석해 한국을 변화시킬 희망이 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상을 여러분들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넌 블랙이 왜안 됐나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 시민상 수여하며 한국의 희망이라는 내용을,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 상을 받고 나서
국민들에게, 촛불 국민들에게 여러 번 돌리는 그런 어떤 대통령 문재인다운 그 발언을 하셨죠. 이상은 뭐 촛불 국민에게 돌린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예, 저 불멸의 저 전차 제는요, 제를 내가 왜 저기 지금 블랙을 시켰냐면, 쟤는 내가 어떤 방송을 해도 지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와갖고 하고 나가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면 마치 남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가 속보라 그러면서 지가 속보라고 해서 방송을 저러고 나가요, 저러고. 저런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약간 정신들이 이상한 사람들 같아, 보면. 예, 오늘 저것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안철수 또 헛다리 짚었어요.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금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21일 결정한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21일 날 성사가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인도적인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욱더 웃긴 게 안철수의 반응이에요. 안철수, 왜 지금 대북 지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MB 박근혜도 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안에서 지금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어떤 김대중 정부와 어떤 그 박지원, 여러분들, 그쵸? 지금 안철수, 당 안에서의 어떤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철수 당 안에서의 당론도 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안철수 대 박지원이 한판, 예, 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리가 먼저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하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북한에게 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적 지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안철수 씨좀 알고 가! 이거 북한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 유엔에서 요청해서 지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대북 지원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요청해갖고 우리나라가 오케이 해준 거야. 응? 무슨 우리가 북한에다가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줄 이런 착각을 하는데 좀 알고 가 좀. 응? 좀 알고 가고 이명박 때도 했고 박근혜 때도 다 했던 거예요. 어? 유엔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한국 정부에다가 인도적 차원으로 유엔 기구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건데, 무슨 부정적 입장, 아유,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예, 문정인.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문정인 교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문정인 교수가 국회에서 여러분들, 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잠정 그 어떤 토론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간담회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고 막 했어요. 했는데 오늘 그 중요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국회에서 4시에는 그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관해서 박주민 의원이랑 어떤 그 간담회도 있었고, 오늘 문정인 교수의 어떤 이런 좀 간담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게만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고, 우리나라도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북한도 핵 자산을 동결할 때 사실상 남북이 어떤 이핵 위협에 있어서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중국이 우리에게 제의했던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 바로 그 북한도 핵무기 자산을 동결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아니, 니네들은 맨날 그렇게 군사훈련하면서 북한에게만 이렇게 제재하자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겠냐라고 중국도 중재안이 그거였어요. 북한도 핵무기, 핵자산 동결하고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군사훈련 좀 줄여라, 축소하든가. 그게 중국의 요구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가장 흡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홍준표 씨가 연세대학교를 방문해갖고, 예, 갑자기 오늘 강의를 했어요.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있는 학교죠. 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기습적으로 열린 특강에서 자진탈당 권유는 보여주기식 꼼수가 아니라, 어떤 연대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자진탈당 권유는 보여주기식 꼼수가 아니냐는 어떤 한 학생의 질문에 꼼수가 아니라 오히려 큰 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유석춘과 오늘 홍준표가 연대 특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1심이 여러분들 다음 달 늦어도 11월 달 안에 여러분들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어떤 지금 이제 친박들을 청산을 하고 박근혜 출당 이후에 큰 그림들을 그리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 학생이 이런 발언을 해요. 홍준표 의원에게 돼지발정제 발언을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18살 때 고대 하숙집에 있을 때 얘기인데 내가 한게 아니다. 대선에 나오면서 흠잡을 게 없어서 경쟁 후보들이 그걸 나에게 덮어씌운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막 연대에서 좀 따가운 질문을 받았대요.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거지. 홍준표 대표께서는 부인에게도 촌년이 출세했다라고 얘기하고 각종 여성 비하 발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경상도에선 그걸 여성 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학생들과 1시간 30분 동안 질의와 응답을 마친 뒤 연세대에 들어설 때 나가라는 구호나 현수막이 있지 않을까 싶어 전격적으로 찾았다면서 자기 들어오지 말라 막 이런 현수막이 있을까 봐 쫄았대요. 그런데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참 아쉽죠.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합리적 보수 중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짓은 자유한국당과 조금도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바른정당도 오늘 여러분들 김명수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 바른정당도 낙마를 방침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질로 잡힌 꼴이 됐죠. 그래서 지금 김명수 후보자의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준비했죠. 예, 단식 끝나고 얘기할게요. 예, 연일 여러분들 안철수가 어제 김희수 헌재 소장의 낙마 이후에 전북을 찾았죠. 전북을 찾았는데 여기서 한다는 소리가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요. 계속 요즘 여러분들 안철수가 호남을 다니면서 하는 일은 딴게 아니라 호남에 또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쵸? 지역 감정을 여러분들 유발시키는데 호남 차별, 저는 계속 이 안철수가 그래놓고 입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안철수 정치를 진짜 누구한테 배웠는지 정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버퍼가 있으시면요. 화질을 좀 낮추세요. 버퍼가 있으면 좀 화질을 낮추시면 돼요. 버퍼가 있으시면 저화질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8000K로 쏘아갖고 화질이 너무 쏘아서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요. 안철수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역감정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호남을 차별한다 그러면요. 제대로 된 정치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거 국회에서 따져야죠. 그쵸? 안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 국회에서 따질 일이죠. 안철수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면 진짜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 국회에서 따져야죠. 국회에서 하나하나 어? 그 당 대표니까 안철수가 현재는 의원이 아니니까 국민의당 그 의원들을 통해서 어? 국민의당 의원들을 통해서 왜 이런 세부적으로 예산이 따져 있냐? 얘는 정치를 아직도 지역 감정 유별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자기 존재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만약에 예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응? 그 국회에서 따질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국회에서 여러분들 따지면 되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하나하나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왜 예산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다음에 오늘 리얼미터 발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6.8% 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유는 안보 위기 고조와 인사파동이 겹치면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66.8%를 낮은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니들 당 지지율과 니들 개개인 지지율들을 좀 보면서 66.8%가 낮은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 정의당이 여러분들 그 제3당으로 지지율 면에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뭐 도친이 개뜬이고 나는 웃긴 게 여러분들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연대하거나 통합한다고 막 지랄들을 하는데 걔네들 연대하고 통합해봐야 10% 넘을까? 안 그래요?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연대한다 그러면서 까불고 그러는데 지들 무슨 여러분들 연대하고 통합해봐야 한 지지율 한 10% 나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야, 오늘 유승민 비대위가 불발됐고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로 여러분들 됐다. 그래서 12월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 새 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지금 잠시 휴전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얼마 전에 그저께 방송에서 김무성 대 유승민의 힘겨루기라는 여러분들 그 방송을 했는데 지금 김무성이 세긴 세요. 아무래도 바른정당에서 가장 전국 조직이나 개파를 많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센 김무성이가 어떻게 보면 원외위원장 회의에서 유승민 추대가 거의 됐다 싶었는데 지금 거의 김무성이가 막판에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11월에 전당대회로 11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좀 한층 깊이 들어가서 2번에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 호남에서 역풍을 맞았던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자살골 넣었다 그랬죠. 예, 어떤 자살골 넣고 좋아하는 안철수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호남에서 긴급 JTBC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호남에서 김일수 부결에 동의를 못한다는 의견이 62.4%.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혼자 뭐 존재감을 확인했다고 좋아하는데 예, 많은 국민들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번 기회에 잘 확인한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그 다음에 오늘 박영선 의원이 여러분들 그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분들 이명박이가 깜짝 놀랄만한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예, BBK 새 단서를 제공할 테니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다 녹화해놨다. 이거 뒷부분 좀만 보세요. 이거 왜 소리가 안 나? 왜 소리가 안 나? 이게 소리가 왜 안 날까? 나 이거 윈도우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게 참.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겨지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죠.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 횡령은 김병준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BBK 관련된 새로운 뭐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사 또 책자도 발간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이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에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가 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이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그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아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뭐 어떤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 편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 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이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죠. 네, 그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 사건이죠. 그 당시에 클린 선거 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 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명박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 박영선 의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은요 그 저기 자기가 받은 문자가 누구한테 온 건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지금 공개를 안 했는데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명박이 이제 빼드박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저거는 그 국회 안에서 저 정도 공개했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거라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하게 되면, 이명박이 이제 추석 전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쵸? 예, 참고인이라도 한번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왜 싸운 거야, 왜? 우리 구독자랑, 구독자들은 뭐든지, 위야, 위. 이 자본주의에서는 구독자랑 건빵이랑 싸우면 당연히 건빵이 강태야. 알겠지? 구독자랑 건빵이랑 싸우면 건빵 아웃이야. 구독 괜히 마크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독자들한테는 웬만하면 덤비지 마요. 그리고 어쨌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BK 새 단서 나오면 재수사 검토하겠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재수사를 지금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 편지, 가짜 편지 검찰 발표는 거짓이라는 문자 받았다. 이거 우리가 사실 여러 번 옛날보다 여러분들 얘기했죠. 회장은 BJ보다 위라는 아방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가 미친 새끼야. 그다음에 예, 오늘 단신 여기까지 하고요. 1번 지지율 4% 국회 결정권 가졌다는 안철수, 김명수 후보자 인질로 잡은 국민의당 내용 여러분들 이어서 노래 한 곡만 듣고 갈게요. 1번 녹화 시작할게요. 지지율 4% 가진 지지율 4%가 국회 결정권 가졌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를 인질로 잡은 국민의당. 과연, 안철수의 정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김희수 헌재 소장의 여러분들 후보자가 부결되자마자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자마자 자기가 SNS에 올렸던 글을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안철수의 인식이 여기 여러분들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왜 들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4%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모르는 거고, 오로지 자기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왜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라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 자유한국당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안철수가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은 적폐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저들과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안철수가 하는 발언을 보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 그다음에 4대국 대사를 물러나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안철수 제정신인지, 나는 진짜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면 어차피 호남도 지도 사람이니까 분위기를 알거 아니에요. 뭐 호남에서 더 이상 잃을 지지율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대정부 공격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보면요, 내년에 만약에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이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말이? 내가 안철수 정치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내년 6월이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이라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좀, 나타내고, 자기가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대향마다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대선 4년하고 한 8개월 남았거든요? 아니, 안철수는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인 줄 아나 봐요. 도대체 안철수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지, 이게 오래 갈 일이 아니거든. 만약에 내년 당장 대선이고, 자기 지지율이 안 나오면, 문재인 지지율 높은 사람을 까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문재인 대항마로 떠올라갖고, 내년 대선을 대비하는, 그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 대선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요즘 문재인 정권과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들 70-80%가 지지하고 있는,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는 정부랑 싸우겠다는 것은, 그건 안철수는 그냥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권 잡은 거거든. 그렇잖아. 아니, 정치라는 게 반드시 민심이 따라오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는 민심을 신경 쓰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문재인 컴플렉스가 있는 애 같아. 문재인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문재인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가, 문재인이 자기가 하려고 그랬던 생각을 먼저 얘기하면, 나 이제 안 해, 저거. 똑같은 생각을 하려다가, 문재인이 먼저 얘기하면, 나랑 생각이 같아? 그러면 문재인? 그럼 반대. 이렇게, 보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뭐, 대립각을 세워갖고 보수의 아이콘이 된다는 의도는, 이 정치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거야. 내년이 대선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이 대선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선 끝난 지 며칠 됐다, 몇 달 됐다고, 이제 벌써 와서, 무슨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지난 다음에, 어떤, 뭐, 연대나 통합이 지난 다음에 어떤 전폭적으로 대정부 어떤 투쟁을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도 자기 베이스는 그, 호남이거든. 그치? 아직도 베이스는 자기 호남인데, 저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3.7% 나오는 거거든. 내가 보면,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 문재인 컴플렉스. 진짜 웃긴 게, 그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박지원 대표가 나름 사퇴를 했어요. 근데 정작 대선에 진 놈은 사퇴 안 하고 다시 당권을 잡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난 아직도 안철수가 왜 나왔는지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지원이가 당대표로서 물러났거든? 근데 대선에 진 놈은 다시 당대표 되겠다고 도전하는 건 뭐하는 짓거리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안철수의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박지원이는 자기가 원내대표,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좀 물러났거든? 정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뭐 컨벤션 효과도 없고 지가 당대표 돼봤자 호남에서 지지율 3.7%는 진짜 이건 개망신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그 분석을 해드렸지만 올 연말에는 연대나 통합의 물결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갖고 내년 1월 중심으로 뭐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정치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는 제가 봐도 호남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외연 확장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안철수는 결국은 호남파들도 이번에 안철수가 당권 잡을 때 비한계로 분류가 됐잖아요. 결국 안철수는 이제 호남에는 미련이 없고 오히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이런 애들과를 연대를 해갖고 결국 안철수의 목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 자기는 보수의 단일 후보가 돼갖고 자기는 대통령 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게, 문재인 컴플렉스가 아닌 이상 요즘 안철수가 당대표 되고 나서 저런 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행보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전북에 가서 여러분들 더 말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뭐 김인수 헌재소장이 부결된 다음에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전북 가서 딴소리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웃고 좋아하던 안철수가 김인수 부결될지 몰랐대. 어제 전북 가서 김인수 부결될지 몰랐다. 참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결국 호남이 답했죠. 김우수 헌재소장 부결에 호남이 그 여론조사를 JTBC에서 긴급 실시했는데 호남 국민들이 답해줬어요. 니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62%가 김우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어떤 부결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호남이 정확히 답을 해줬고, 저는요 그 당내에서도 안철수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나 당 그 내부의 기조를
못마땅한 뭐 김경진 의원이나 뭐 박지원 뭐 지금 호남파와 지금 안철수계가 제가 볼 때는 딱 분당이나 탈당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안철수가 여러분들 진짜 네, 이 얘기 좀 해줄게요. 내가 안철수가 진짜 미운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응? 안철수가 진짜 미운 게 뭐냐면,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정치를 계속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정치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누구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자유당을 부활시키고 있는 거야. 안 그래? 저렇게 안철수가 전면에 당권을 잡고 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1% 2% 조금씩 계속 저기 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한번 심판받은 당이거든. 이 새누리당이라는 인간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국민들에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박근혜는 현재 구속돼 있고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꿔가면서 저렇게 위장 전술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안초딩이 어떤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뒤에서 진짜 웃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야? 자유한국당이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상 김인수 헌재 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의 제일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자유한국당한테 있는 거야, 원래.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봐.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야. 근데 봐봐. 불똥은 누구한테 튀어? 국민의당한테 튀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나쁜 짓은 대놓고 다 하고 있는 새끼들이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살려준다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김인수 재판소장, 헌재 재판소장의 낙마도 자유한국당이 102명이 맨 전면에 나서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낙마한 거야.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은 적어도 저 적폐 세력들과 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저 국민의당이 한마디로 국민들이 왜 국민의당을 욕하냐면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원래 자한당은 저런 인간들이었지만 왜 지금 이 낙마 사태가 있었을 때 국민의당이 욕을 먹냐는 거지 내 말은. 원래 국민의당이 제대로만 해줬다 그러면 늘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없어져야 될 당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어. 계속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찬성하면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반대. 그 다음에 바른정당 니들도 그냥 반대해라. 그럼 결국은 국민의당에게 늘 국민의당이 어떤 그 공을 넘겨받아갖고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지금 국민의당이 이걸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당의 당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직도 이 적폐 세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문재인 정권의 촛불 민심을 어긋나게 계속 발목을 잡는데 국민의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적폐의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주거나 그럴 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계속 심판을 받을 텐데 사실 모든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인사 문제나 어떤 그 개정법안, 개혁법안 이런 것들 반대하는 인간들은 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인데 계속 싸우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는 꼴이 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쵸? 계속 이게 싸움은 겉에서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는 거야.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국민의당이 당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국민의당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극중주의 개소리하고 앉아 있고 적폐 세력들과도 손잡았다가 입으로는 이명 박근혜를 뭐 자기네들이 뭐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배들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입으로는 이명박 욕하면서 입으로는 이명박 욕하면서 이 신배들 같이 뒤에서 문재인 정부 까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는 건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김인수 부결을 자유한국당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똥은 국민의당에게 튀는 거야. 그래서 그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왜 이게 분노스럽냐면 자유한국당 사실 김인수 헌재소장 부결되면 자유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유한국당에게 뭐 포기를 했는지 자유한국당에게 욕을 안 해. 이런 틈을 타서 자유한국당 지금 여러분들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박성진 후보자 인사 실패했다 그러면서 조국, 조현욱 인사수석들 이것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런 것 갖고 싸울 때 오히려 다른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 책임져라 하면서 또 강공 모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얘네들은 자유한국당을 결국은 이 비난이 빗겨나가면서 국민의당에게 가니까 오히려 박성진 후보자 인사 실패를 추가하고 공격하고 김명수 후보에 대한 색깔론을 퍼붓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재인 정부 인사 난항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함께 정책적으로도 현실성 없는 전술핵 재배치를 이슈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전술핵 재배치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술핵 재배치라는 걸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건 뭐야? 자유한국당 이슈화 성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멍청한 안철수와 국민의당 때문에 오히려 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벌써 심판받고 없어져야 될 정당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지금 사정정국 아마 조만간 예, 지금 확실 아직까지 사정 라인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잖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됐지만 대법원장이나 이런 양승태가 24일까지죠 임기가 9월 24일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양승태가 임기고 25일이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안에는 임명하기가 힘들고 다음 주 안에 뭐 임명해야 된다는 어떤 그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18일부터 유엔 그 기조 연설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18일부터 출장 가셨다가 22일 날 돌아오세요. 18일 갔다가 22일 돌아오는데 금요일이고 지금 청와대에서 박성진 후보자를 어떤 청문보고서 부적격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상태로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그 인사청문 한마디로 박성진을 버리는 카드로 쓰면서 김명수 후보자를 살리려는 안간힘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이게 연속 화수목이지 계속 연속 3일 방송하는 거는 좀 무리가 오는구나. 말이 갑자기 막 계속 씹혀.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분간은 뭐 거취 결정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22일, 23일, 25일부터 양승태가 25일 여러분들 그 24일 퇴임하고 25일 날 퇴임식을 하거든요. 양승태가. 그 양승태 퇴임하는 25일 전으로 그 주에 어떤 그 국회에서 대법원장 투표 대결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여러분들 김명수 후보자 있잖아. 응?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보셨어요? 김명수 후보자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무슨 느낌 받았어요? 무슨 느낌 받았어요? 좀 청문회 이상한 게 없지 않았어요? 청문회가 난 되게 이상했어.
청문회 보면서 느낀 게 없어요? 좀 이상한 청문회다라는 거 느낀 거 없어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청문회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맨날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병역 면탈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치?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위장 전입, 그 다음에 뭐 병역, 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야당에서 나는 그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에서 도덕 검증을 포기했더라고. 하나도 없어. 뭐가 있냐면 20년 전에 다운 계약서. 20년 전에 다운 계약서 작성한 거는 20년 전에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운 계약서 써줬거든. 그렇잖아. 그때는 20년 전에는 여러분들도 부동산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동산에서 다운 계약서 써주던 시대예요. 그리고 여행사로부터 받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관련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의혹, 요 두 가지밖에 없어. 난 그래갖고, 야,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검증에서 아예 손을 놓자, 오히려 얼마나 진풍경이 발생했냐면, 민주당에서 왜 야당원들이 도덕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본인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물어봐. 부동산 투기나 탈세,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야당에서 도덕검증을 할 게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야당원들이 왜, 어떤, 그, 뭐, 여태까지 늘 우리 그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그런 무엇도 물어보지 않는 걸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상검증에 들어간 거야. 얼마나 웃기냐면 그 우리법연구회나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여러분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마치 진보 판사들만 모인 연구회로 계속 사상검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있죠? 이 연구회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누가 들으면, 국제인권법연구원의 연구회의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뭐, 진보 좌파, 어떤 판사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려 480명. 480명의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진짜 무식한 거거든.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래갖고 무슨 이념 갖고 공격하면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서 여기 가입해 있는 480명의 판사들은 다 무슨 종북 좌파냐? 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상과 이념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 얘기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전희경 새로운 국상이죠. 전희경이나 뭐 장제원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국제인권법 연구의 자체를 진보 성향으로 보는 자체가 그냥 바보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그 이런 여러 그 판사들의 학술 연구 모임에 색깔론을 씌우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법과 그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법관들에게 색깔론을 씌우는 것은 정말 저것들은 적폐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 양승태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진짜 그 전희경 봤어요? 양승태 장제원 봤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교 차트를 만들어 갖고 왔어. 비교 차트를 만들어 갖고 막 얘기하니까 김명수 후보자 그 얌전한 사람이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장재원이가 지금 제가 질문한 국회의원이 지금 질문하는데 웃으십니까? 예, 웃은 점은 예, 죄송합니다. 예, 라고 얘기했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요. 양승태가랑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김명수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관과 비교가 됩니까?
양승태는 여러분들 지금 국회 그 대법원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정확히 뭐냐면요. 대법원에 있는 판사 대법원이 그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현직 판사들의 성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보 성향이냐 좀 보수 성향 성향을 파악하고 성향과 동향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그 거에 관심이 있고 성향과 동향을 그 문서를 만들어 갖고 한마디로 좀 진보 성향이고 과거 뭐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때 같이 있었던 뭐 판사다라고 하면 가차 없이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던 게 양승태야. 그게 판사 블랙리스트예요. 판사도 블랙리스트 있나가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들을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따지고 과거 노무현 정권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어떤 판결을 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갖고 이명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양승태와 맞지 않으면 전부 그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답변하라. 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양승태나 현재 정부가 어떤 성향인지 니들 눈치껏 잘 알면 이 정부와 기조에 어떤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봐도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어떤 정치 어떤 판결을 할 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을 했다라고 대답한 판사들이 88%래요. 무려. 예, 결국 여러분들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 깔게 없다가 결국은 무능력하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 부적격을 들었는데 이유가 무능력하다. 예,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한마디로 색깔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인데 결국 얘네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김명수 후보자가 수인님, 예, 고맙습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팬가이 크게 해주시는 분들은, 네, 마지막 큐큐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뭔가 좀 드려야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김명수 후보자가 되면 여러분들, 뭐죠? 사법 숙청이나 피해 숙청이 일어날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딴 거 없고, 사법 숙청이나 피해 숙청. 근데 여러분들 느낌이 우리 회장님이 잠깐 빠져나가고, 갑자기, 우리 구구님 고맙고요. 수인 2398님, 혹시 회장님 세카라인이 아니에요? 봐봐, 갑자기 저걸로 팬 가입하고 다시 회장님이 등장해. 내가 좀 눈치가 빠른데 이거 윈윈님 세카나이드로 팬 가입해주고 내가 아무래도 윈윈님 세카나이드로 팬 가입해주고 나갔다가 왜 갑자기 근데 팬 가입하는데 윈윈님 아이디가 없어져? 뭔가 냄새가 나? 근데 혹시나 또 우리 수인님 혹시 아니신데 또 뭐라 그러면 또 괜히 나 팬가입 했는데 저분이 아닌데 딴 분이 팬가입 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결국은 청와대가 여러분들 이 박성진 카드를 거취를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청와대가 박성진 시간 끌기를 하면서 김명수 살리기에 어떤 필수적인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게요. 저도 여러분들 박성진 그 사람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 사람은 우리가 촛불을 든
문재인 정권과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장관 후보자가 된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요. 응?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럼 왜 자꾸 여러분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박성진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성진 어차피 청와대에서 임명할 마음도 없어요. 그치?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날 나가잖아. 18일 날 나갔다가 20일 오면 적어도 그 청와대가 좀 하루 이틀 만에 이거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잘 생각해 보시면 박성진 왜 바로 여러분들 모가지를 안 자르냐면 잘 들어봐. 박성진을 왜 바로 사퇴를 안 시키냐면 국민의당 의원들을 우군화를 좀 시켜야 될거 아니야.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김희수 헌재소장 투표로 붙인 건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정책적으로 물밑에서 의원들을 1대1이 1대1로 만나서라도 꼭 찍어 주십시오라고 어떤 설득 작업에 어떤 그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몰아붙였다가 실패했잖아. 한마디로 시간 벌기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임명 안할 거는 여러분들이랑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다시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한 문재인 정부가 사법 개혁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드맵 자체가 엉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박성진 후보자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밑에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 좀 청와대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근데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을지 몰라. 왜 그러냐면 박성진이라는 카드를 청와대가 오래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청와대가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 그치? 굉장히 청와대가 불리한 거거든. 그래서 이 박성진 카드를 결국은 다음 주까지, 적어도 일주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사퇴시키지 않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국민의당과 어떤, 김명수 후보자, 왜냐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김일수 헌재소장의 어떤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후보자에게는, 좀 찬성으로 돌아서 저는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워낙 호남에서 김희수 후보자 역풍이 셌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어떤 그좀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성진 사퇴를 바로 시키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은 5명만 현재 김명수 인준에 찬성을 하고 있고 29명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김명수 후보자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박지원, 김성식, 권은희, 김경진, 황주홍 5명만 40명 중에 36명에게 물어봤어요. 40명 중에 36명에게 물어봤는데 장병환, 김중노 의원 2명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나머지 29명이 노코멘트 또는 판단 유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승태 어차피 24일 날 끝나잖아. 결국 이제 호남파 의원들 박성진 카드 이거는 시간 벌기용이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기침했더니 손바닥에 침이 엄청 튀었어요. 더러워 죽겠네. 그래서 제가 진짜 화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정말로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해하지만 누구보다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국민의당이 이제 와서 저 적폐 세력들을 살려주는 꼴이 되니까 너무나 화난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결국은 국민의당도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호남이 워낙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부결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발목만 잡는 국민의당이라면 필요 없다라고 이런 말들이 많아서 현재 130명 중에서 5명 설득했으니까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15명만 더 설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놓고 원내 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나
어떤 물밑에서 어떤 협상들이 오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국민의당은 또다시 이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추미애 사과 없이는 김명준 인준 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그 적폐 연대. 여러분들 추미애 대표가 틀린 얘기했어요? 어? 적폐 연대 맞잖아. 그치? 어? 적폐 연대 맞잖아. 그치? 어? 적폐 연대 땡깡 부리고 어? 그리고 또 사과하래. 진짜.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일인 25일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의 공석 상태가 한 일주일은 갈 것 같아요. 9월 정기국회 마지막 주에 저는 처리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처리되기는 사실 현 정국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고요. 제가 정확히 보면 다음 주 안에 김명수 후보자가 양승태 한 대법원장의 그 공석 상태가 한 일주일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회 9월 마지막 정기 국회인 25일부터 30일 사이에 그때 처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요.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돼요. 제가 정치 분석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당이나 호남파들이나 국민의당 안에서 지금 내년 지금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또다시 반대를 했다가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해놓고 욕은 국민의당이 다 먹는 형태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국민의당이 원하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잘못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 해놓고 욕은 국민의당이 다 먹는 이런 정치 그 상황을 국민의당이 원하지가 않고, 특히 호남의 베이스를 갖고 있고 호남의 그 의원들이 그 굉장히 국민의당 안에서도 잘못하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의당 안철수를 압박하거나 분당 사태가 바로 일어난다 그러면 안철수가 더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 믿으세요. 제가 정치 분석을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의당이 요구는 막 끝까지 목리를 부릴 거예요. 그 대법원장이 영장 전담판사 임명하니까 그거는 어떤 뭐 사법부 인사할 때 바뀌겠죠.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요, 그 국민의당이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을 명분도 없고요. 김명수 후보자가 어떤 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제 말 믿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요번 일은 보셔도, 김희수 헌재소장은 제가 좀 당담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워낙 정치적으로 각 당이, 김희수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각 당이 막 전당대회를 하고 막 당대표 뽑는 시기와 맞물려 갖고 어떻게 보면 막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당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 복잡한 시기에 인준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어요.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는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적어도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번에야말로 어떤 겉으로는 강공 모드를 펼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국민의당이 절실히 필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잖아. 솔직히 우리가 입으로는 국민의당 욕하고 진짜 밉지만,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동조를 안 해주면 혈진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강하게 국민의당을 성토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호남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1대1로 접촉을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과거 김희수 원내소장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1대1로 접촉을 하면서 청와대도 움직인다는 소리도 있고, 청와대도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갖고 지금 어떤 그 설득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하나 얘기하는 거는 다음 주에 처리는 안 돼요. 예, 다음 주 처리를 바로 해줄 것 같으면 국민의당이 아니겠죠. 국회의 결정권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안철수이기 때문에,
한 주간 목례를 부릴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 어떤 국민의당에게 협조를 해달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국민의당은 뭐 추미애 대표를 사과를 요구하고 계속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 보여들면 또 신배들은 뭐라고 하죠? 신배들은 추미애 물러나라. 신배들은 또 여러분들 다음 주 신배들 방송이나 신배들 논조까지 알려드릴게요. 신배들 추미애 그입 다물라. 추미애가 국민의당을 살려주네. 뭐 추미애 존나게 공격할 거예요. 신배들 뻔한 거야. 신배들 다음 주부터 이제 추미애 존나 깔 거야. 봐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응? 추미애를 신배들이 연락 갈 거라고. 추미애 때문에 국민의당이 저렇게 돌아서 갖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니 지랄들 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자꾸 보는 거는요. 달력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달력.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는요. 달력이 저기 있어 갖고 달력 날짜를 보는 거야. 달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보나 싶죠. 달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날 귀국을 하세요. 22일 날 귀국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얘기하면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누가 녹화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22일 귀국, 23일이나 24일 날 박성진, 지명 철회. 잘 들어. 내가 신이 들렸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22일 귀국, 23일이나 24일 주말을 끼어서 박성진 지명 철회. 그 다음에 25일 날, 국민의당과 뭐 물밑으로 그 안에 그다 움직여서, 25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하는 날, 고주에 한 수요일 정도, 27일이나 26일, 27일이나 26일, 국회에서 표 대결, 그 스토리. 예. 주말에 박성진, 23일이나 24일날 지명 철회,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이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봐봐. 대통령이 분명히 박성진 인사청문 보고서가 부적격이야. 근데 출국해. 어? 그러면 좀 지켜보자는 추세야. 그럼 뭐야? 김명수 후보자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시간을 번 거야. 그러면 2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면 23일날, 24일날, 뭔가 내놔야 돼. 이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하라, 이런 것들을 공격을, 뭐, 할 때도 없잖아. 그러면 23일이나 24일 주말을 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침, 임기가 24일 일요일까지야. 그래서 25일날 퇴임식을 하고, 적어도 이제 국민의당에게 명분을 주는 거지. 그래도 대법원장의, 헌재 소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장마저 공석인 상태로 두는 것은 국회의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줘서 그 다음날 26일이나 27일날 국회에서 찬반 대결을 해서 통과시키면 국민의당도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낙마의 후폭풍에서 좀 벗어나면서 좀 비난도 비껴나갈 것이고, 적폐 야삼당과, 내통했다. 이런 말도 좀 줄어들겠죠. 제가 요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명수 후보자, 낙마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당이 지금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치적 분위기를 딱 봐도, 김명수 후보자를 날렸다가는, 진짜 나쁜 짓은 맨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캐스팅,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왜 국민의당이 양날의 칼을 쥐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쥔 거는 맞지만 민주당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80%의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인사들을 낙마시키면 사실상 나쁜 짓은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제일 많이 하거든? 그렇잖아. 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전면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 캐스팅 보조 역할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비난은 자기네가 다 받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비난은 지네가 다 받잖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캐슨보드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 부각엔 좋아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80%란 말이야. 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50%, 문재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인데, 괜히 반대했다가는 뭐 욕바가지는 지네가 잘 믿는 거야. 다 맞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를 했을 때는 박수를 받고, 그래 적폐청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잠깐의 박수는 받지만 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뭐 민주당의 이중대를 전략하냐, 차라리 민주당의 이중대가 난 거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캐슨보주 역할은 쥐었지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서 비난과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존재감은 올라갈지 몰라도 부정적인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고, 문재인 정권과 어떤 협조를 할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역시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훈장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이중대라는 소리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때마다 제가 좀 믿음을 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추미애 대표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좀 결정적인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바심을 낼 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우유부단하게 먼저 이렇게 어떤 예상을 안 해드리는데, 김희수 헌재 소장이 낙마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국민의당이 밉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고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이렇게 발목이 잡는 거에 대해서 발목 잡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여러분들이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적어도 정치 분석가로서 이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요, 지금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